요즘은 이렇게 일어나도 얼굴에 붓기가 없어요. 그냥 이 유산균부터 넣어주고.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먹어주면 그렇게 좋대요. 이렇게 저는 운동을 마치고 왔는데 제 얼굴 지금 엄청 열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이걸로 픽스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열감도 내려주고 이제 모공에 노폐물 또 이제 땀은 나는데 선크림이 발려져 있으니까 뭔가 모공이 막혀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조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와 Q&A를 함께 준비해보았는데요. 다이어트에 관한 이제 컨텐츠는 그냥 브이로그에서 잠깐잠깐 보여드리는 거 말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후를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봅시다. 짠! 이렇게 보이는 게 저의 전후예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변화이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계정이 있는데 이제 그 계정을 토대로 해서 저의 경험과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단기간에 쫙 빼는 단기간의 다이어트를 공유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습관적인 다이어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제가 PT로 살을 쫙 빼고 나서 다시 뭐 맵고 짠 거 그리고 술 이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PT 전보다 더 심하게 살이 붙었더라고요. 약 10일간 식단과 운동을 과하지 않게 했고요. 그거를 우선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전후를 다시 보면 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배가 정말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깨 부분. 어깨 부분도 보면 왼쪽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가 있는데 옆에 사진을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얼굴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붓는 거겠죠? 우선 배는 아마 그나마 식단 규칙적으로 하는 식단이 가장 컸을 것 같고 유산소 그리고 어깨는 근력 운동 덕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딱 내려간 어깨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누가 봐도 와 몸짱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 전이. 그래서 이제 좀 평상시로 돌아가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아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방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먹는 것들을 모아둔 통에서 이렇게 보시면 다이어트 유산균, 칼슘, 아침에
따뜻한 물에 이렇게 부종차를 태워서 먹어요. 다이어트할 때 유산균은 정말 필수인데 이건 체지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믿고 먹고 있고요.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칼슘은 다이어트할 때 필수로 먹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에도 잠시만 있어 진짜. 이렇게 제가 부종차 개발을 같이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제가 알아봤던 제 메모들인데 우리 몸은 칼슘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칼로리 소모가 억제된대요. 그래서 칼슘이 풍부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게 체지방을 줄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칼슘을 꼭 먹어주고 있고 짜잔! 요거는 아직 샘플 단계라서 아무런 케이스가 없는데 제가 개발 단계에 참여했던 이 메리차 부종에 도움을 주는 차인데 공복에 우선 따뜻한 물을 먹어주면 신진대사 30% 상승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소화가 잘 된다고 해요. 플러스로 피부 노화 방지까지. 거기에 저는 요거를 타서 먹어줘요. 이 메리차는 우선 몸을 순환시켜서 혈액순환을 돕고 배변 활동에 좋은 그런 성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작을 예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트륨 배출 이렇게 해주는 거죠. 12시간에서 16시간이 되었을 때 식단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식단을 공유를 해보자면 대부분 두 가지의 식단으로 나뉘어져요. 우선 닭가슴살 식단과 소고기 식단. 저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닭가슴살 식단. 현미밥 100g에 닭가슴살 100g 그리고 김 한 봉지, 케찹, 올, 뭐 다양하게 숙주볶음을 먹어준다든지 김치 이런 식으로 먹어주는데요. 편하게 한 곳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식판 세팅을 해서 먹어줍니다. 우선 닭가슴살을 또 추가로 추천을 해보자면 저는 피터쿡이라는 닭가슴살을 좋아하는데 아무런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데 먹어보면 되게 백숙 맛이 나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쫙 뺐었던 그때 PT 할 때 PT 선생님이 추천해주셨던 거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두 달 동안 다이어트 할 때는 그 닭가슴살만 먹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추천하는 거는 마켓컬리 닭가슴살 큐브인데요. 요것도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진 않은데 정말 정말 맛있어서 식단하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게 먹기 좋습니다. 요것도 무설탕 케찹이랑 같이 먹어주면 좋아요. 두 번째 소고기 식단은 지방이 없는 부채살 그리고 안심 위주로 구매를 해서 따로 계량하지는 않고 딱 이렇게 보이시는 이 정도로 구워서 먹어요. 일단은 현미밥, 소고기 그리고 같이 주시는 파채 조금 이렇게 먹어요. 소금이나 참기름 없이 이렇게 먹습니다. 오늘 저녁은 도저히 식단할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점심을 든든하게 현미밥 200g 그리고 소고기, 파채 이렇게 먹어주고 또 닭가슴살이 너무 질릴 때 그리고 좀 몸이 허한 것 같을 때 그때 먹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쉐이크는 정말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먹는데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12시간 공복 끝나고 아침 수업이었어요. 식단할 시간은 안 되고 또 공복으로 나가기엔 몸이 너무 운동을 못할 것 같을 때 이렇게 페이퍼백에 마이너스 쉐이크 병아리콩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오하이오후 쉐이크 곡물 맛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운동 루틴이랑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어떤 운동을 하는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루틴 정도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운동 루틴은 아침에 시간이 좀 남거나 약속 시간 전 그리고 이제 뭐 출근 시간 전에 시간이 조금 남을 때에는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씻기 전에 공복 유산소를 해주는 편입니다. 과하지 않게 30분에서 40분 정도 공복 전신 유산소 이렇게 홈트가 될 수도 있고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줄넘기가 될 수도 있고 계단 오르기 내리기가 될 수도 있고 헬스장 가서 인클라인, 런닝머신, 뭐 천국계단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저는 저녁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예전에는 상체 데이, 하체 데이를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뱃살은 정말 전신을 태워야 빠진다고 해가지고 전신 위주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부가적으로 저는 PT를 정말 정말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보고 따라한다고 해도 디테일한 자세 잡기는 정말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T 후에는 저처럼 이렇게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되니까요. PT가 절대 비싼 돈이 절대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니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혼자 시작을 해서 이제 4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하는데요. 뭐 2세트를 하체, 뭐 2세트를 상체 이런 식으로 해주고 특히 이 어깨 있죠? 이 어깨 라인과 팔 운동은 그날 근력 운동이랑은 다르게 별개로 꼭 해주려고 해요. 어깨가 지금 저는 보면은 많이 펴진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맨날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를 펴는 운동을 매일 해요. 밴드로 이렇게 펴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러고 이거 여기 이렇게 아령 들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어깨 운동은 그날 근력과는 별개로 꼭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공복 유산소를 따로 안 한 날은 그렇게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3, 40분을 꼭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트레칭이에요. 근육이 붙어서 막 두꺼워지거나 커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쁘게 자리 잡고 매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는 폼롤러랑 그리고 하체, 상체 스트레칭을 따로 유튜브를 보고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풀어줘야 계속해서 운동을 할 때 아프거나 않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뭔가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하려고 해요. TV를 볼 때나 그냥 가만히 집에서 앉아있을 때 이렇게 폼롤러를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유튜브의 강하나 선생님의 스트레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추가로 운동복은 나이키 그리고 유니클로 그리고 르힙이라는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계정에서 뽑았던 질문 5개의 Q&A를 해볼게요. 이거 저는 정말 예전에 아침에 눈만 뜨면 뭐 먹을지 메뉴가 팍팍 떠오르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오늘은 짜장면인데 오늘은 닭갈비인데 이런 식으로요. 그만큼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술까지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루 24시간을 내가 정해둔 메뉴와 저녁에 맥주를 먹기 위해서 살아간달까? 처음에 식단을 시작하고 일주일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주말에 풀어질 정도로 주말 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말엔 먹어야지 이럴 정도로 힘든데 그것도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만 정말 참으면 자극적인 맛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술 생각도 안 나고 이건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혼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식단을 딱 정해두고 그게 아닌 시간에는 뭐 쿠팡에 파는 뭐 0칼로리 곤약 젤리나 아니면 물을 마신다든지 식단 대신에 다른 게 먹고 싶을 때에도 일단은 식단을 먹으면 먹고 나서 아 그래 안 먹길 잘했지 이거 먹어도 이렇게 배가 부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식단을 준비한 게 폭식과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먹을 걸로 이어지는 습관을 고치고자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건강을 위한 식단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습관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식욕 같은 경우는 사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식단 맛을 좀 하고 이러면 좀 뭔가 위도 작아지고 식욕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먹을 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는 먹고 싶으면 바로 먹어야 되고 그날 꼭 먹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밖에 있는 게 많은 시간인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회사 갈 때에는 한 끼 샐러드 이렇게 해서 싸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송을 시켜서 먹어도 사실 밖에서 한 끼 먹는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닭가슴살 식단만 생각해도 현미밥, 김, 닭가슴살만 먹으면 되니까 돈으로 치면 거의 3,000원대? 가성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처음에는 좀 귀찮고 해도 손에 익으면은 오히려 배달 음식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는 더 저렴하고 간편하다.
세 번째 술. 이건 정말 술 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PT를 받을 때는 술을 절대 안 먹으려고 했었고, 어떻게 약속이 있을 때는 술을 먹고, 술 먹으러 가기 전에는 식단을 하고, 적당히 먹고 다음날 유산소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대신 맥주보다 소주를 먹으려고 하고, 물도 자주 마셔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유산소를 꼭 했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런 습관이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술 약속 없을 수 없잖아요. 저보고 이제 몸무게 1kg만 왔다 갔다 해도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몸무게 인바디를 거의 안 재요. 눈바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력이 붙어도 몸무게는 늘어나고 수분이 빠져도 몸무게는 줄어드니까 사실상 몸무게는 저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생리기간. 생리기간 때도 저는 딱히 평소에도 군것질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생리할 때도 단게 생각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대신 생리할 때 물도 더 많이 마시고, 식단도 웬만하면 연어나 소고기로 하려고 하고, 오리고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히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운동은 저도 당시에 PT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운동은 오히려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배출도 뭐 잘 되고 뭐 이렇게는 한다고는 하셨는데, 단 생리통 없이 무리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두 달 정도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도 잘 안 잡고, 건강한 약속 잡고, 헬스를 정말 취미로 만들고, 뭔가 제 몸의 변화와 운동할 때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식단을 하고 나서의 가벼움과 그런 뿌듯함을 하면서 이렇게 감량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저는 그렇게 식단하고 하면서 자존감도 조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치만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한두 달 정도 나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러면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하면 정말 감량이 많이 되니까 그때 이후로는 유지할 수 있게 운동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정해두는 거죠. 평일에는 식단, 웬만하면 식단,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러고 일요일에 다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빡세게 한번 하는 거야, 저녁에. 그런 식으로. 제가 정말 추구하는 건 제 저처럼 정말 아니다, 배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옷 맞는 옷도 없고 막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 저는 지금처럼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정말 제 몸에 딱 집중을 하면서 붓기도 빼고 살도 좀 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느껴도 보고, 운동 습관도 좀 들이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는 유산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제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거, 요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정말 요런 식으로의 정말 꾸준한,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여러분. 안녕.